제1화 캡슐 토이란. 여러분은 캡슐 토이를 아십니까? 그러면 혹시 뽑기라고 들어보셨습니까? 이 뽑기는 아닙니다. 누구나 한 번쯤 용돈을 놓고 뽑기에 다이얼을 돌려본 기억이 있을 겁니다. 이 뽑기가 바로 캡슐 토이입니다.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캡슐 토이의 모습은 과연 이것이 전부일까요? 그렇다면 왜 많은 이들이 이런 캡슐 토이에 열광하고 있는 것일까요? 우리는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. 두 사람이 마음에 드는 건담을 고르고 있네요. 과연 그들이 생각하는 건담을 뽑을 수 있을까요? 그들의 운명은 그들의 손에 쥐고 있는 한입의 동전과 다이얼을 돌리는 그들의 손에 의해 크게 엇갈리게 됩니다. 어이쿠 저런, 이 사람은 운 나쁘게도 똑같은 녀석을 연달아 뽑는 우를 저지르고 마는군요. 한편 이 사람은 대박이 터졌네요. 각각 서로 다른 건담을, 그것도 A군이 그토록 원하던 건담까지 한 번에, 단번에 손에 넣고 말았으니 말입니다. 오 노! 누가 보아도 A군이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. 결국 두 사람은 서로의 컬렉션을 완성하기 위하여 서로의 건담을 교환하기로 합니다. 역경을 이기고 조건에 협의한 두 사람, 정말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? 재현 장면에서 보신 것과 같이 캡슐 토이란 랜덤하게 나오는 장난감을 뽑고 모으며 노는 놀이문화입니다. 이미 한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막대한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캡슐 토이는 수집 단계에서 필요없는 토이들 따로 팔거나 전체 세트를 프리미엄 가격으로 판매하는 등 파생시장도 형성되고 있습니다. 수많은 캐릭터들이 줄지어 캡슐 토이로 출시되고 있으며 그 시장의 규모는 매년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. 제2화 SD 건담 온라인, 온라인 대지의 서다. 뭐해? 어? 아, 이 추천이야. 아, 멋진데? 예. 그래, 이거 갖고 게임 만들면 되겠네. 이거 갖고 게임 만들면 되겠네. 이거 갖고 게임 만들면 되겠네. 아, 아 이거. 땡큐. 그냥, 아이, 시청님, 최우빈 시청님! 아! 왔다! 이거야! 귀염성과 캡슐토이의 수집성을 강조해 새로운 놀이문화를 웹과 게임으로 만들 수 있다면 제가 한번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.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. 맡겨주십시오. 예.
제3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건담.